아하,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입니다. 난치병 이봉주의 기적. 아마 이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봉주 선수 하면 지금도 선수란 말 입에 붙을 정도인데, 이봉주 선수 하면 난치병 그 앓는 모습 때문에 많이 지금 마음 아파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맞습니다. 그동안 정말 대단한 기록들을 갖고 있는 이봉주 씨잖아요. 네. 1996년에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일단 은메달, 네. 3초 차로 은메달을 거머쥐게 됐는데, 네. 당시에도 은메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대서특필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요. 98년에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2001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정말 쉽게 넘볼 수 없는 기록을 보유한 선수죠. 우리는 이제 지금 저 표현 국민 마라토너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더 친숙한 표현, 봉다리 이봉주를 많이 불렀거든요. 그렇죠. 봉다리 이봉주. 정말 네.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애정 섞인 별명까지 그렇죠. 갖게 된 이봉주 선수인데요. 네. 지난 2020년에 그 난치병 투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습니다. 네. 그 병명은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데 저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비틀어진다고 해요. 오나. 이게 또 예능 프로그램 하나 촬영하다가 갑자기 증상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병 때문에 배가 딱딱해지면서 점점 굳어지기도 오나. 했고요. 진짜 이제 구부정한 모습이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부러졌다고 합니다. 오나. 그 이후에 2021년에 척추에서 낭종이 발견돼서 이 낭종을 제거하면 한 70%에서 80%의 확률로 지금보다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6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이봉주 씨의 과거 수술 당시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병원은 정말 다 다녀보고 또 한의원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뭐 안 해본 게 없네요. 하다못해 네. 점집 또 스님이 또 이제 고쳐준다 그래가지고 스님한테도 찾아가서 다 다녀보고 했는데도 정확한 원인이 이제 밝혀지지 않는 거죠. 뭐 병원에 이제 갔었는데 근 긴장 이상증이라는 그런 이제 병명이 이제 나온 거죠. 척추 쪽에 네. 낭종이 하나 있다고 그걸 이제 제거를 하면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70, 80% 이제 좋아진다고 아. 해서 정말 6시간 넘게 이제 거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던 네. 거죠. 진짜 한번 느낌이 어때? 평소하고 좋아진 것 같아? 비슷해? 피는 안 뛰고 지금 그 머리에 안 뛰잖아.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아 이대로만 갔으면 땡큐지. 지금 보세요. 수술 직후의 모습인데도 얼마나 그 수술 자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영상을 통해 진짜 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은데 수술 뒤에 차도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수술 직후에 이렇게 수술이 잘 된 줄 알았는데요.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머나. 안타깝게도 수술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에 이봉주 씨 한동안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세상에. 했습니다. 작년 6월 진짜, 네. 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이 어깨가 아까 사진 보셨지만 이렇게 구부정한 상태에 네. 걸음걸이도 사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몸이 불편해서 이 운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살이 찌고 그리고 건강이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합니다. 네. 누구보다 운동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만큼은 내가 참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 이 뭐랄까 그 많이 위축되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봉주 씨를 응원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봉주 씨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최근에요. MBN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 알토라는 데 나와서 자신의 근황을 밝혔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히어로, 대한민국의 영웅이자 기적의 아이콘. 누구? 봉주로 라이프 전 마라톤 국가대표 이봉주 선수입니다. 이봉주 씨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뭐 많이 좋아졌네. 몸 괜찮으십니까? 많이 좋아졌다.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진짜 지팡이가 없어졌다 야.
아, 예, 이제 지팡이 없이도 그치?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예. 시청자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 진짜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 어깨부터 거의 90도 각도로 이렇게 굽어진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셨잖아요. 네. 그때와 비교해서는 정말 반드시 서서 들어온다고 느껴질 정도로 네. 비교가 되는 모습, 허리를 곧게 편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정말 지팡이가 없어도 걸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집에서 재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게 많은 아마 영향을 미쳤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더 건강해진 모습 이제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육 긴장 이상증이 있었을 투병 당시하고 지금 모습을 보시면 어머나. 확연한 차이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얼굴도 좋아졌어요, 진짜. 네. 그래서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은 역시 부인이었다고 아, 합니다. 코로나19가 막 퍼지기 시작하던 그 당시부터 이제 투병이 시작되었었다고 어머나. 하는데 뭐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안 될 그런 정도였다고 하는데 아내가 고생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내가 옆에서 격려해 준 것은 뭐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겠네요. 이 코로나19 끝나면은 꼭 뛰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옆에서 격려를 해 주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재활 도운 것은 물론이고 네. 정말 손발처럼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오늘날의 이봉주 선수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절망에서 희망을 정말 보여준 이봉주 선수.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그 희망을 담아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수를 데뷔하셨다고요? 노래 아니요 가수 데뷔는 아니고 네, 네. 아니 제가 무슨 가수 데뷔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이제 나쁘다고 하니까는 힘내라고 이제 하면서 곡을 하나 이제 주신 거죠. 아, 네, 뭐 살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봉주야, 나는 봉주야, 오늘도 달린다. 야, 아니 가사가 뭔가 그 리듬은 단순할지 모르지만 저 가사에 많은 울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호 변호사님. 아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봉주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영원한 마라토너죠. 그렇죠. 노래도 접지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달리는 모습을 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난 1월에 이봉주 선수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플 때는 한 시간이라도 밖에서 뛰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만간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한다면서 올해는 꼭 건강을 회복해서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 바람을 피우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자도 특정을 했는데 6월쯤에는 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자신감 그대로 현실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꿈은 이루어진단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믿습니다. 뉴스파이터도 멀리서나마 진짜로 이봉주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